마포대교에 올라왔는데, 근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엄청 춥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 뮤직의 친구 김정현입니다. 이야. 입이 안 뜨고. 카메라 뒤에서 정말 좋은 영상을 찍어주시고 계신 손수인 감독님이 첫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당신도 라이브 첫 번째 타자로 당첨이 됐는데, 저희가 작업실로 이동을 해서 실내에서 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곡을 좋아했거든요. 홍정 노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였기 때문에. 제 조카한테도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채널에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노래가 이 곡이 아닐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안녕 유나 몰라. 삼촌이야. 사실 지구촌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그럼에도 세상은 참 넓은 것 같아. 너 가는 길이 그런 넓은 세상이 무서워서 힘들 때 말을 해줘.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삼촌은 지금 변변치 않게 살고 있단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왠지 24년도는 느낌이 아주 좋고, 아무래도 조만간 너한테 닌텐도를 사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살아갈 수 더 넓은 세상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이런 프로젝트로 해서 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서로 줄 수 있는 좀 내용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처럼 손PD에게 흰수염고래가 의미 있었던 곡이었던 것처럼 모든 분들에게 각자의 의미 있는 곡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곡을 들려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른다거나 뭐 어떤 이유도 좋습니다. 모든 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각자의 사연과 함께 곡을 어떤 곡을 하시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댓글 또는 이메일 또는 연락처 정보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와 함께 마포대교 위에서 또는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가 궂은 날에는 이렇게 실내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레도 라이브 하위 버전 당신도 라이브의 첫 촬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